여기서 기다렸다가 네, 지금은 진입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차 한 대도 겨우 빠져나가는 폭인데요. 어느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오늘 가볼 곳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 강남. 그 중에서도 옛날 전원마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곡동입니다. 시작부터 압살이네요. 이 주차장 이래서 강남 강남 하는 거겠죠. 오래된 단독마을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점 칭찬합니다. 저건 카페인가요? 사무실인가요? 세련된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고요. 바로 앞엔 시니어센터, 옛날 말로 노인정입니다. 옆으로 길 따라 작은 가게들이 몇 개 보이고요. 가장 안쪽엔 어린이집과 공원까지. 동네 초입, 이 정도면 첫인상 퍽 좋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예상대로 길은 좁죠. 오래된 구옥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데요. 다행히 도로는 최근에 새로 깔린 듯. 하지만 의외로 동네 구획은 반듯반듯합니다. 위에서 보면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 초행길도 찾아가기 쉽고요. 라고는 하지만 차 돌리기가 좀 빡세네요. 여긴 공원 뒤쪽인데요. 아니 이 비싼 땅을 그냥 놀려? 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덕분에 마을 주민들 공동 텃밭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와서 이번엔 다른 쪽 길로 가보죠. 여기도 분위기는 비슷하죠. 저 뒤로 보이는 얕은 동산을 넘으면 자곡초, 풍문고 쪽으로 이어집니다. 이쪽은 세련된 신축들도 꽤 보이네요. 길이 좁아서 이렇게 공사라도 하면 조심조심 천천히 살펴가야 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런 게 바로 동네 분위기죠. 골목을 울리는 정겨운 목소리가 순간 자동 재생되네요.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옛것이 있으면 새것이 있는 법. 같은 공원을 마주보고 있는 신축마을 쪽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죠. 헌데 여긴 다가구 비중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널찍한 도로에 양쪽으로 건물들이 빼곡하네요. 오리지널 단독과 다가구가 혼재된 형태. 다가구가 많다는 건 단독 입장에선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죠. 주차부터 각종 소음 민원까지. 요건 이따가 걸어보며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길은 넓어서 좋네요. 차 빼고 넣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마당이 거의 없군요. 그저 꽃나무 몇 개 심었더니 끝. 아, 하긴 그럴 수밖에. 여긴 강남이었지. 자,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판박이 동네가 또 하나 더. 큰 길 사이에 두고 구옥과 신축 배치가 거의 유사한 아래 방죽마을. 바로 여긴데요. 시작이 신축이죠. 일단 깔끔해서 좋고요. 가장 안쪽엔 이렇게 저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군요. 내부는 아까 윗마을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차가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지금도 이런데 저녁 시간대는 어떨런지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나름 예쁩니다. 고급진 신축에 길도 넓고 마침 이쪽에는 공터도 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동네 구축은 또 어떨까요? 한번 찾아가 보죠. 자, 이쪽도 아까랑 거의 똑같네요. 같은 동네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진 것 같다는 추측이 가능할 정도. 입구엔 역시 오래된 가게들로 시작인데요. 아까와는 달리 초입엔 넓은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드디어 구옥들. 근데 길은 여기가 더 좁군요. 양쪽 마을 통틀어 가장 협소한 듯. 차 한 대도 겨우 빠져나가는 폭인데요. 예전에 차가 거의 없던 시절에 조성된 동네겠죠. 어느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예의주시하며 다녀야겠습니다. 자, 이제 동네 분위기는 이쯤 하고요. 진짜 동네 생생한 모습 같이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은 주정차 관련 개도문 안내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주정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강아지 변 치우고 가세요.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 여러 가지 생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신축들이 들어섰고요. 요 왼쪽은 오래된 구축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요쪽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기 작은 공원도 있고 여기 서울 율현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이 뒤로는 전부 다 아파트촌이죠. 아파트와 마을, 그러니까 산 사이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보신 대로 진짜 밤나무가 정말 많네요. 아, 요 안에는 더감사라는 작은 절도 요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죽소공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잘 해놨죠. 마을은 저쪽에 위치해 있고요.
저 가운데 보시면 정자도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 주차장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렬로 쫙 배치된 모습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요. 또 특이한 건 오래된 마을이라 그런지 이 앞쪽에 저렇게 보시면 편의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상가들이 구옥 형태로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옥과 신축 사이에 공원인데요. 여긴 좀 널찍하게 아주 크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출차 중 대기 저렇게 네온사인도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차가 나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네, 지금은 진입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바닥에도 반짝반짝이네요. 마을 바로 건너편인데요. 이쪽에는 K2 사무실도 있고 아주 사무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로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죠. 보시면 현대식이 아주 멋스러운 신축 건물들도 있고요. 또 앞에는 이렇게 옛날풍의 어떤 앤틱한 우리 마을 경계는 사실상 여기가 끝이고요. 저 위로 넘어가면 은곡마을이 나타납니다. 은곡마을은 나중에 또 한번 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을 입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아래 방중마을 완전히 데칼코마니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신구축 배치가 거의 유사한 형태. 가장 끝쪽에 같은 아파트 단지까지 판박이죠. 왜 이런 형상이 되었나 살펴보니 정확히 딱 여기까지가 옛날 보금자리 세곡 2지구. 빠꼼히 구축지역들만 개발해서 빠져 일이 된 상황입니다. 향은 모두 남향. 주변에 큼직한 공원마저 빼곡해 숨쉴만 하고요. 마을 가운데 밤고개로가 근처 대동맥. 위로는 수서역을 지나 대치동으로 아래는 성남공항 판교와 연결됩니다. 지하철은 가장 가까운 역이 수서역. 차로 10분, 약 2km 거리. 장차 이쪽으로 수서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죠. KTX, GTX, SRT. 하여간 동남부 철도의 메카가 될 듯한데요. 우리 마을 세곡 2지구와도 바로 맞닿아 있어 파급력은 꽤 세 보입니다. 대체로 2027년 신세계 백화점 수서점이 들어오는 때를 완공 기점으로 보는 분위기네요. 강남 부동산 이꼬오르 투자. 이 공식 과연 깨질 날이 올까요? 오늘 돌아본 위아래 방중마을, 제가 보기엔 모두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음가짐을 투자로만, 똘똘한 한 채로만 보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시선을 투자로 돌리는 순간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너무 오래됐고 불편하고 또 비싸죠. 새로운 호재를 기다리며 다시 참고 참고 참느냐, 아니면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안분지족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집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날까지 주거독립 만세!